오늘은 독립기술이민 189 비자 및 지방비자 491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 몇 점이 필요하고 몇 명이나 신청이 가능한지, 190 주정부 스폰과 491 지방비자 노미네이션 발행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2022년 23년 프로그램 회계연도에 첫 번째 인비테이션 라운드, 2022년 8월 스킬 셀렉트 인비테이션 라운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MKL 시든입니다. 이번 라운드는 2022년도 회계연도가 새롭게 시작되고 발표된 첫 번째 인비테이션 라운드 발표라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그동안의 라운드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 라운드였습니다. 독립기술이민 서브클래스 189의 경우 12,200명으로 지난 분기 1,000명과 비교했을 때 12배 증가한 숫자를 보여주며 매우 큰 증가폭을 보여줬고, 지방비자 서브클래스 491 패밀리 스폰서드 스트림의 경우 466명으로 지난 분기 500명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독립기술 이민의 숫자가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난 만큼 점수도 낮아졌는데요. 기본 점수인 65점인 분들도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비테이션 받은 직업군의 경우 호주 안에서 신청하는 온쇼어와 호주 밖에서 신청하는 오프쇼 신청자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온쇼어의 경우 그동안 인비테이션 발행이 된 의사, 간호사 등 보건 계열의 직업군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지난 라운드부터 포함된 유아 교육을 비롯 교사 직업군, 사회복지사 직업군들도 인비테이션이 발행이 되었는데요. 해당 직업군들은 대부분 65점에서도 인비테이션이 발행되었습니다. 오프쇼의 경우 온쇼어에서 발행된 직업군들을 포함하여 훨씬 다양한 직업군들이 포함되었는데요. 특히 기술 직종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가장 인기 많은 영주권 직업군 중 하나인 셰프 포지션을 비롯하여 목수, 용접, 벽돌공, 페인터, 배관공, 자동차 정비 등의 직업군들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해당 직업군들도 65점인 분들이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방비자 패밀리 스폰서드 스트림의 경우도 지난 라운드에 이어 65점인 분들도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정부 스폰 190 비자 노미네이션을 받은 분들의 숫자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총 878명이 노미네이션을 받아 4월 증가분이었던 2,146명에 비해서 약 60%가 감소하며 노미네이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빅토리아주가 379명에게 노미네이션이 발행이 되면서 지난 4월 증가에 이어 가장 많은 분들이 노미네이션을 받았는데요. 이는 약 40%가 감소한 수치로 평균 감소치보다는 적은 숫자의 감소폭입니다. 다음은 타스마니아주로 219명이 노미네이션을 받았는데요. 4월에 비해 3배 가까운 숫자가 노미네이션을 받아 큰 폭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ACT주로 124명이 노미네이션을 받았는데요. 마찬가지로 3배 가까운 증가폭을 보이며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은 SA주로 62명이 노미네이션을 받는 데 그쳤는데, 4월 증가폭과 비교했을 때 무려 약 80%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퀸즐랜드주는 43명으로 약 40%의 감소폭을 보여줬고, 4월 증가 346명으로 세 번째 많은 노미네이션을 받았던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이번에는 30명으로 약 10% 수준의 노미네이션을 받으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NT주는 지난 발표와 동일하게 21명을 기록했고, 지난 발표에 585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숫자를 기록했던 서호주주는 이번에는 주정부 스폰 노미네이션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91 지방비자 노미네이션 숫자를 알아보겠습니다. 8월에는 697명이 노미네이션을 받아 4월 1172명과 비교했을 때 약 40%가 감소한 숫자를 나타냈습니다. 8월에 가장 많은 노미네이션이 발행된 주는 타스메니아주로 245명에게 노미네이션이 발행이 됐는데요. 4월 172명에게 노미네이션이 발행된 것과 비교했을 때 40%가량 증가한 숫자입니다. 다음은 ACT주로 228명이 노미네이션을 받았는데요.
4월에 비해 큰 폭으로 숫자가 증가해 거의 3배에 가까운 숫자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남호주주로 95명이 노미네이션을 받았는데요. 4월에 비해서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다음은 NT주로 37명이 노미네이션을 받아 지난 발표와 비슷한 숫자를 기록했고, 퀸즐랜드는 32명으로 약 75%의 큰 폭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 외 뉴사우스웨일스주, 빅토리아주, 서호주주는 20명 미만의 분들이 노미네이션을 받으면서 매우 적은 숫자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서호주주의 경우 지난 발표 272명으로 가장 많은 노미네이션이 발행된 것과 비교했을 때 10%도 안 되는 숫자가 노미네이션이 발행되면서 190 비자와 마찬가지로 가장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주였습니다. 오늘은 2022년 23년 이민선 프로그램 회계연도의 첫 번째 라운드였던 2022년 8월 인비테이션 라운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독립기술 이민이 큰 폭의 증가를 보이며 다양한 직업군에서 인비테이션이 발행이 돼 앞으로 호주 이민 전망을 밝게 해주는 라운드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좀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